안녕하세요. 포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오늘은 컴퓨터공학 박사로서라기보다는 그냥 문현수로서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정리하고자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제목은 후진, 엑셀, 유턴이고 차 사고를 한번 냈었는데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면 초보 운전자들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도 있고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운전을 시작할 친구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실의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오늘은 후진 엑셀 유턴 이란 주제로 톡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3월 첫째 주에 인생 첫 차를 중고차로 샀습니다. 검은색 K5고, 제 오른쪽 요 사진. K5고, 20만 킬로미터나 탄 굉장히 10년 된 차입니다. 근데 나름대로 엔진 상태도 좋고 괜찮아서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근데 어쨌든가 후방 카메라가 있긴 있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후방 카메라 있는데, 이제 각도는 안 보여요. 이제 보통 요즘에 후방 카메라들은 핸들을 돌리는 만큼 어느 트랙으로 가는지 같이 예측해서 보여주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여주고 그냥 카메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가 이제 궁금한 사람들 몇몇 있죠. 제가 34살에 첫 자동차 보험료를 내기 시작한 건데 한170 나왔습니다. 34살 남자가. 네, 어쨌든간 이제 면허는 어떻게 됐냐면 면허는 2017년도에 땄지만 사실상 장롱 면허를 들어갔어요. 가끔 렌트카를 이제 건드려 보긴 했어도 실질적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진 않았고, 그냥 느낌대로 공터 같은 데에서 사고 안 나는 환경에서만 다뤄봤기 때문에 사실상 장롱 면허였고, 그래서 저거를 사자마자 바로 운전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방문 연수를 신청했고, 검색해보면 나와요. 방문 연수해서. 근데 이제 그 방문 연수는 자차가 있으면 좀더 쌉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선생님이 집까지 오시기 때문에 좀 편했고, 저는 이제 10시간짜리 연수를 신청했고, 25만 원이었습니다. 총. 근데 어쨌든, 선생님이 여유가 됐고, 저도 빨리 운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차가 먼저 왔으니까, 연수 전에 차가 먼저 왔어요. 그래서 토요일 3시간 해서 간단하게 하고, 일요일에 7시간이나 하면서 사실상 이틀 만에 다 처리했어요. 토요일은 엑셀 브레이크 조향 정도 했고, 일요일에는 차선 변경하면서 대청댐까지 다녀오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연수 후에는, 이제 장롱 면허로 다시 될순 없으니까, 어떻게든 타고 다닌다, 라는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일단 요건 확실했어요.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7시 출근, 9시 퇴근으로 학교에 계속 출퇴근을 차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도 꼭 해야 하고, 출퇴근을 하는 동안, 이제 도로를 움직이기도 하고, 차를 계속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끌고 있고, 하이패스 카드랑 장치도 바로 신청해서 구입했습니다. 왜냐면,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야 어느 정도 기동력을 이제 보장하는, 이제 기동력을 강화한 그 의미가 드니까, 생기니까 하이패스를 샀고, 그래서 주말에는 장거리를 계속 움직여야겠다. 장거리 연습을 해야겠다. 라고 하고 있고, 고속도로 계속 타는 중입니다. 근데 웃긴 건차 취득 후 6일째 되는 날, 와, 보기 좋게 사고를 냈습니다. 요렇게 강화 유리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여기 잘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살짝 흠집이 났습니다. 근데 차는 대차 이 자차 수리는 하지 않았고 보험은 들어 있지만 보험료 이것만으로 이 유리 수리만으로 할증이 붙을 것 같아서 유리만 보험 처리를 했고 자차는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대물사고고 대차 대인 사고가 아니라서 참 다행이죠. 어제 첫 사고가. 근데 어쨌든 대물사고를 냈고 요 상가에 강화 유리를 박살 냈습니다. 후진하다 박은 거예요. 그쵸? 후진 요쪽. 자, 이게 웃깁니다. 근데 어쨌든간 사고 처리는 이제 저 같은 초보 운전자들이 좀 알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놓자면 바로 전 우선 가게주인한테 전화했고 당연히 이제 영업 중인 가게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보험사에 연락하고 보험사 담당자 오자마자 이제 가게주인 분이랑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약 일주일 뒤에 보니까 유리가 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2주
일주일에 이제 유리 수리가 시작되었고, 이제 2주일 정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테이프까지, 이런 라벨지까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좀 분석해 보면, 일단 사고가 날 만했다. 제가 완전히 자만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고의 위치를 보면, 사고 난그 흔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에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인도가 있고, 가게가 있고, 제가 깔먹은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 공간, 여기도 주차 공간이 있어요. 가게 양쪽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차를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 원래 이제 중앙선이 있지만, 어쨌든 차 없을 때 유턴해서 이렇게 와요. 2번 있는 위치로 인도 위로 올라옵니다. 우선 당연히 이제 사람도 차도 없을 때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는 보통 이쪽에 댔기 때문에 이쪽 3번 위치로 이렇게 쓱 하고 가보니까 여기 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그림이 있었는데 여기도 차가 있어요. 있었어요. 양쪽에 두개 차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 여기 도로니까 차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인도를 이렇게 후진으로 쭉 인도로 이동해서 넣어야겠다, 이쪽으로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도로로 빼서 차를, 여기 있었으니까, 3번이었으니까 차를 빼서 그냥 다시 여기로 들어갔으면 됐거든요. 그쵸? 요렇게 빼서 한 바퀴 돌아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넣거나, 그렇죠?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넣거나 하면 됐는데, 그때 저의 생각은 내가 운전 좀 할만하구나, 내가 운전 좀 잘하나 보나 라는 생각에 여기에서 후진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저녁 9시였으니까 빨리 가야겠다 해서 엑셀을 밟는데, 그리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들어갔었으니까 결국 윙 해서 이렇게 유턴을 해야 돼요. 즉, 후진을 엑셀 밟고서 유턴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쑥 해서 여기까지 꼬린하는 걸 생각했고, 당연히 요 끄트머리에 걸리면서, 요쪽 차 오른쪽 후미가 가게 끄트머리 여기 걸리면서 유리창이 박살난 겁니다. 계산 잘못한 거예요, 유턴 계산을. 차폭이 계산 잘안 되니까, 초보자라 6일 만에. 그래서 사고가 났다. 후진을 인도랑 도로 요 위에서 한 것도 문제였고, 후진을 하면서 엑셀을 밟은 건더 문제였고, 심지어 그걸 유턴한 건 더더더 문제였습니다. 즉, 사고가 날 만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고, 네. 그래서, 무엇을 배웠냐면, 결국 이 영상은 무엇을 배웠냐에 대한 영상이니까, 운전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한 상태로 운전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고가 나서 난 다음에 무섭다고 운전대를 놓으면 약간의 PTSD가 저도 있었어요. 있어요, 지금도. 영영 다시 운전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출퇴근도 하고 있고, 하이페이스 왔기 때문에 장거리도 계속 가고 있고, 번개로 계속 밖으로 소풍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 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지만, 긴장한 상태로 어떻게든 운전 연습을 계속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한달 만에, 지금 약한 1200을 찍었어요. 요 주행거리 A는 제가 지금 탄 이후에, 이제 한5000 정도 달리면 정비를 받으려고 요거 셋업 해놓은 거고, 요 아래쪽 2만 중에 한 23000에서 제가 이 차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타는 동안 이제 기름을 요거 지금 풀인데 오늘 찍은 거예요. 풀까지 다시 채우는 데에 한 18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타고 풀로 다시 채워놓는데. 그래서 유지비는 한이 정도 들었다. 그래서 차 사고를 요렇게 보기 좋게 냈지만 어쨌든 운전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 즉 배우는 것에 관련된 영상이라 이렇게 남겨둡니다. 저의 첫 사고 이야기, 첫 차의 첫 사고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죠.